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3, 6, 9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밑에 거는 21, 25, 29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 뭐였죠? n 곱하기 n 더하기 1을 2로 나눴을 때 이것이 연속적인 숫자로 구하는 거였죠?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을까요?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? 위에 첫 번째 것은 다 3 곱하기 1, 3 곱하기 2,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첫 번째 것은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.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되나요? 두 번째 21 더하기 25 더하기 29 쭉 이어지는 것.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풀어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20 더하기 1 더하기 20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은 결국 이거 빼내면 어떻게 되나요? 빼내면은 20을 따로 빼내면은 20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뭐 n까지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1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것은 5 더하기 9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? 이게 퀴즈입니다. 이것을 이와 유사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십시오.